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저희 집에 공기정화 식물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분갈이도 좀 해줬고요. 예쁜 화분으로. 요거 이제 크로톤. 옛날에 그 토분에 있었는데, 이쁜 분에 이렇게 분갈이도 해주고, 알로카시아도 새로 들여와서 이제 이쁜 분에 분갈이 했고요. 네. 안시리움도 분갈이 했는데, 요게 좀 진열대가 좀 부족해갖고 제가 오늘 진열대가 좀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요렇게 이제, 요거 스킨답소스랑, 예, 이쁜 공기정화 식물들 이렇게 이제 다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좀 저희가 요게 식물 선반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철제 선반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차차 이쪽에다가 좀 베란다 정원을 좀 이쁘게 꾸며 보려고 이거 이제 철제 선반뿐 아니라 이제 그 원목마루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샀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철제 선반 두개 언박싱 해가지고 저기 뒤에 오늘 분갈이한 거 한번 이렇게 잘 설치도 해보고, 네, 제가 분갈이도 어저께 또 이렇게 율마도 두개더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 한거 어저께 네, 영상에 올려드렸죠? 예,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키우는 방법, 분갈이 하는 방법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제 선반. 이게 철제 선반이 주문한 지가 좀 돼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쿠팡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온거 보니까 중국 거더라고요. 중국 제 거. 근데 이제 좀 모양이 요런 모양이더라고요. 요거는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꺼내서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큰 거, 큰 쪽에 있는 거 꺼내 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큰 쪽에는 처음에 요게 들어있네요. 예, 화분 받침인 것 같아요. 짜잔, 요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인인 것 같아요. 요게 또 나오고요.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조립을 해서 제가 또 완성품을 또 보여드릴 거고요. 조그만 곳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상자를 뜯어보니까 일체형이네요, 일체형. 네, 이렇게 일체형이네요. 간단하게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체형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화분이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요런 바닥을 이용해서 놓으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요거는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분은 네 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준 거고요. 여기 이제 나사가 있고, 세 개의 그 피스로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요거 여기다 꽂아주고 저거 조립해서 완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낑겨가지고 여기다가 나사를 각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네 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요거를 이제 올려주면 끝. 낑겨서 끝입니다. 제가 여기 철제 화분을 써보니까 이렇게 녹슬지도 않고 이게 뭐 페인트 같은 것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좀 목재보다는 좀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두 개를 구입해서 한번 화분 그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개를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 하나 또 하나 정도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더 놓을 수 있는 조금 더큰거 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철제 화분 요거 원래 있었던 거 요거 하고 요거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있죠.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뭐 현관 앞이나 간단하게 뭐 옥상 같은 데 올려놔도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있는 화분 두개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게 굉장히 심플하니 예쁘네요. 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철제 화분 언박싱 하면서 예쁜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올려봤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밑에는 지금 그냥 여기 바닥이 그냥 대리석 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목 마루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몇 피스 한 30피스인가 산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언박싱 하면서 밑에다 까는 모습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조금 더 예쁜 화초들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요. 네, 더욱더 이쁜 정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간단하게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